제 허락 없이 죽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의원이니까 아씨를 치료해드리겠습니다. 전 병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사지 역시 멸종한데 제가 병자라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제 병자가 무엇입니까? 제 병증이 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치료하겠다고. 제게 한 말들은 전부 잊으셨습니까?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살아야만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꼭 살라고, 살아야 한다고! 제게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살아야만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꺾지 마십시오. 의원님은 꺾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이지 않으십니까? 꺾지 마십시오. 어찌 저를 살려놓고 자기 자신을 꺾으려 하십니까? 곳이 없습니다. 친정에 있으면 나라의 법도가 저를 죽일 것이고, 시가에 있을 시댁 식구들이 저를 죽일 것인데, 여기 말고 갈 곳이 없었단 말입니다. 아씨 잘못이 아닙니다. 아씨 잘못이 절대 아니에요. 제가 사람을 많이 구할 거라 하셨지요. 아씨를 구할 기회를 주십시오. 아씨가 사실 수 있는 답은 제가 찾을 것이니.